2년 전 뛰어난 가창력과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으로 대중 앞에 섰던 소울플라워. 자, 하지만 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 후로 좀 더 성숙해진 음악, 또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음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창인 중인데요. 자,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녀의 음악을 지지하는 두 명의 미녀가 있었습니다. 그 미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공개할게요. 어딘지 알 수 없는 배교. 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여고생. 혹시 여고괴담 5편의 촬영 현장? 하지만 곧 이어지는 분위기는 화기애애 그 자체. 저는 이화여고 2학년 남보라입니다. 18살이에요. 11남매가 총출동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일반인에서 연예인의 길로 접어든 남보라 양. 서동요의 우영공주와 드라마 누나 등 꾸준히 새로운 연기를 선보였던 허영란, 그들이 만났습니다. 회교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영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소울플라워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학교에 오게 됐어요. 교실 창문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회교네요. 소울플라워의 싱글 앨범 판타직 스토리에 수록된 발라드 아프고 아파도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모인 두 사람. 여고생들이 보이는 이 교실에서 남보라 양의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영란 언니의 극 중에서 고등학생 역할. 영란 언니 어린 시절의 역할이에요. 좀 닮으신 것 같나요? 보라 씨도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닮았죠. 네. 시트콤 출연 이후 처음 선보이는 멜로 연기를 소화해야 하는 남보라 양. 긴장할 법도 한데 마냥 해맑기만 합니다. 저도 모르게 화장 지우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코디 언니한테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내셨어요? 오, 얘가 왜 이래? 코디 언니 불편하시죠? 자, 이어지는 촬영에선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네. 저 전학 가요. 네. 극중 역할과 상황이 슬퍼도 늘 밝은 모습의 남보라 양. 막상 연기는 차분히하는데요. 그에 대한 영란 씨의 평가 들어볼까요? 신인 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랬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11남매가 등장한 한 프로그램에서 말썽 많은 동생들의 든든한 누나로 주목받은 남보라 양. 천사들의 합창을 하면서 네. 방송을 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사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냐. 일단 잡고 봐라. 후회 그 뒤에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아주 강력한 권유시네요. 네. 하게 됐어요. 발랄했던 보라 양과는 달리 허영란 씨 뭔가 슬픔에 젖은 감성을 연기하는데요. 이 시한부 인생의 남자를 사랑하는 역할 때문이죠. 한편 보라 양을 보아하니 여고괴담을 흉내내며 친구들과 장난치는 18 소녀의 천진한 모습이죠. 진짜 무서워요. 오, 정말 무섭습니다. 여고괴담 5. 마지막 씬이 너무 슬퍼갖고 펑펑 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힘들어서 펑펑 우니까 좋아, 그 감정 좋아. 그래서 울고 있는데 감독님은 다시 한번 이러니까 에피소드. 깜찍하죠? 자, 이번엔 극중 슬픈 역할에 한참 몰입하고 있는 허영란 씨. 어느새 아역이 필요해진 지금 상황 어떨까요? 강에 발이 되니까 다들 그러셨을지. 현재 드라마 누나에 출연 중인 허영란 씨. 학창 시절 시작한 연기 생활이지만 배울 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치고 올라가야죠. 근데 저도 아직은 경력은 많은데 경험은 많이 쌓지를 않은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한 것보다 해야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반면 18 보라 양의 꿈은? 유명한 배우는 다 만나보고 싶어요. 이정기 씨도 만나고 싶고요. 장동건, 원빈. 박진영 씨가 빠졌네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꽃미남들 가운데 의외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번에 맞박이? 돌맞대 맞박이. 맞죠? 그거 너무 재밌어갖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역시 얼굴이 아닌 그냥 웃음으로 여자들을 사로잡나 봅니다. 죄송해요. 저렇게 보고 싶어하는지 모르고. 방송국에서 보면 안 취해주세요.
같은 KBS예요. 그래 보라야.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학교로 돌아온 허영란 씨. 보라야. 뭔가 보기만 해도 아련해지지 않습니까? 이 그 모습을 보던 보라이 한마디. 싶어요, 저런 모습 같은 거. 사람들 많은 데서 당당하게 연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닮고 싶어요. 그 뮤직비디오 솔플라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뮤직비디오 아프고 아파도 한 사람을 연기하는 두 배우의 색다른 모습, 소녀에서 여인까지 그 매력이 기대됩니다.